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김 기자입니다. 미국의 방탄단 팬들이 뉴욕 공연 이후 전국을 맹비난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전 세계 수많은 방탄단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1월 9일 미국 뉴욕 록펠러 플라자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시티 콘서트 시리즈가 화려하게 개최되었는데요. 시티 콘서트 시리즈는 MBC TV 인기 프로그램 투데이 쇼가 개최하는 라이브 페스티벌로 미국의 최고 인기 가수들이 공연을 펼칩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은 이날 열린 시티 콘서트 시리즈 무대 출연에서 스탠딩 넥스트 유등 신곡들을 라이브로 공연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방탄소년단 정국의 화려한 라이브 공연에 열광적인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이날 공연이 끝난 직후 갑자기 미국 현지 수많은 BTS 팬들이 SNS를 통해서 정국을 맹비난하기 시작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MBC TV 뉴욕 시티 콘서트 시리즈 공연이 끝난 직후 방탄소년단 정국이 위버스에 올린 짧은 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 정국은 아미들아 미안하다, 오늘 라이브 망했다, 핑계는 없다, 다음 생방 때 잘해볼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정국이 뉴욕의 추운 날씨 속에서 만족할 만한 라이브 공연을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자책을 하는 글이었는데요. 이 같은 정국의 자책하는 글을 접한 미국 현지 수많은 팬들이 SNS를 통해서 정국에게 말도 안 된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엄청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인 정국이 스스로를 자책하자 미국 현지의 수많은 팬들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정국을 맹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였습니다.